해커스톡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더글라스 방입니다. 자, 지난 시간 우리 영어의 가장 기본 문장을 배웠잖아요. 오늘은 그 골격을 토대로 이런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. 나는 뭐뭐를 하지 않아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, 즉 부정을 해볼 겁니다. 자, 이런 문장입니다. 어휴, 나는 상관하지 않아. 부정하고 있죠? 어, 나 잠을 자지 않아. 혹은 나는 노래하지 않습니다. 다음은요. 어, 나 술 마시지 않아. 혹은 야, 난 걔 안 좋아해. 난 그를 좋아하지 않아. 혹은 어, 나 축구 안 해. 혹은 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. 계속 부정을 하고 있죠? 자, 여러분. 오늘 패턴 장착.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. 요 단어만 기억해 주십시오. 저 따라해 보세요. Don'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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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부정을 할 때 요 부정어 don't를요.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골격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. 자,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 동사라고 했습니다. 맞죠? 자, 짜잔. 이 don't가 요 사이에 넣어주시기만 하면요.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정문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, 외국 애들은 이 don't 말할 때 t 발음을 거의 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don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. 제가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?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don't care. 네,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. T 발음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좋아요. 자, 요 부분만 저랑 같이 에코잉 좀 해보겠습니다. 크게 한번 따라 주세요. I don't. I don't. I don't. 예, 위로 가볼까요? We don't. We don't. We don't. 그렇죠. T 발음 거의 들리락 말락. 좋습니다. 그대로만 얘기하면 우리 쉽게 뭐뭐 하지 않아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 잘 얘기하면서 우리 에코잉 놀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. 네, 자, 우리가 패턴 장착을 확실히 했습니다. Don't라는 것만 동사 앞에 넣어주면 쉽게 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맞죠? 자,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 말해볼 시간입니다.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크게 에코잉 해주시기 바랄게요. 아시겠죠? 자, 좋습니다. 나는 상관하지 않아. 가볼게요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네, 잘 오셨습니다. 자, 다음이요. 나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크게 I don't sleep. I don't sleep. I don't sleep. 네, 잘 오셨습니다. 다음이요. 나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I don't sing. I don't sing. I don't sing. 네, 잘 오셨어요. 다음이요.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술을 마시다가 drink예요. 그러면 부정해 볼게요. 갑니다. 시작. I don't drink. I don't drink. I don't drink. 네, 잘해 주셨어요. 다음이요. 야, 나 걔 안 좋아해.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. 가보겠습니다. I don't like him. I don't like him. I don't like him. I don't. 잘해 주셨어요. 다음이요. 어, 나는 축구를 안 해. 나 농구 좋아해. 나 축구 안 해. 가보겠습니다. I don't play soccer. 한 번 더. 시작. I don't play soccer. 한 번 더. I don't play soccer. 예, 너무 잘해주셨습니다. 자, 하나 더.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. 가볼게요. I don't want it. I don't want it. I don't want it. 네, 잘해주셨습니다.